아, 우리 유준열 씨 진짜 멋있더라고요. 우리 배성재라고 말씀하신 적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 성재라고. 예, 천만 배우에게 많은 걸 전수 받았습니다. 뭐더라? 영화 새로, 네, 또 까먹었네. 독전. 독전. 어제 조진호. 독전, 한다고 막 그러던데, 오늘 예고편 봤어요. 재밌겠더라. 독전 많이 봐주세요. 아, 유준열 씨가 정말 축구를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매우 심각할 정도로 축구를 좋아해서. 그날도 저 이렇게 앉아있는데 와가지고 같이 봐도 되냐 그러더니.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네. 뭐 사전에 뭐 이런 없었어요. 게한게 아니고. 네. 그러더니 2시간 내내, 경기 내내. 원래 이제 그렇게 홍보대사를 하거나 그런 분들이 오면 잠깐 얼굴 비쳤다가 경기 시작하면 한 10분, 15분 혹은 뭐한 전반전만 보고 가거나 이러는데 마지막까지. 아, 그분이 홍보대사예요? 네, 이번 JS컵. 그래서 온 아, 건데 그래요? 아예 경기를 다 보고 가더라고요. 그거를 알고 이렇게 선을 하는구나. 네. 그러더니 정말 2시간 내내 경기를 보면서 캐스터랑 옆에서 경기 보는 줄 알았어요. 정말 계속. 정말 계속 축구 얘기를. 아, 근데 축구를 정말 좋아하고 축구에 대한 깊이나 이게 워낙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스페셜로 이렇게 정말 많이 보더라고. 캐스터, 해설위원, 이렇게 3인조 뭐, 예. 그, 그러니까 혹시 뭐 시간만 나면 항상 축구를 뭐 유럽으로도 보고 많이 가니까. 왜 부르지 마요? 오면 좋잖아요. 남자라서. 남자라서. 아니, 어떻게 섭외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지. 부르지 마! 우리가 안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 부르는 유준열 씨는 거니까. 되게 오고 싶어 하는데, 네, 우리가 안 우리가 안 부르는 거. 부르는 거예요. 재밌을 것 같은데. 해리. 왜 오늘 7시야? 사과하시죠. 다들 몰랐을 텐데. 또 약한 척 하고 있어. 약한 척. 현기증이야. 아, 약 먹다가 뛰어왔네. 약 먹기 물 한 컵만 줄래? 야, 무슨 약 먹고 오면 되지, 씨. 무슨 약 먹는 거 티를 아니, 내려고. 아니, 야, 이게 정말. 아까 점심 때 약을 먹은 게한 3시에 먹었기 때문에 좀 인터벌 두고 먹어야 돼. 아, 그럼 녹음 끝내고 먹던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제 멕시코가 몇대몇 출입인 거야? 아, 막판에 막 넣어가지고 4대0인가 3대0인가. 근데 어제는 이 친구들이 어제 기준으로 이틀 전에 들어와서 몸들이 다 전반전에 안 좋더라고. 후반전에 조금 올라오는데 우리 때는 좀더 잘하겠지. 애들이 막 시차적 보니까 미국 거 쳤다가 와가지고 한참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어제 다 무겁더라고. 19세니까 이코노미 타고 왔겠지. 그러겠지, 뭐. 그래. 우리 때는 좀더 나을 것 같은데. 당직살력 아닙니다. 양쪽에 있고요. 이게 코 감기약이 되게 졸려. 맞아. 정신이 멍해가지고. 진짜 코가 맹맹하네. 저는 감기약 먹고도 중계하고 그랬어요. 아, 오늘 새벽엔 진짜 졸립더라. 맨날 경기는 꼬박 밤새워 갔다. 사르티스님 약사입니까? 오늘 8시에 누구예요? 네? 말하면 안 돼요. 비밀 게스트. 아, 그래요? 아니, 다들 지금 대충하고 8시에 열심히 하라 그래서 뭐지? 8시에 근데 누가 오시는 거지? 8시부터 2시간 하는 거야? 아니요. 아니, 좀 스토리가 있는데 어쨌든 끝났어요. 9시 반에 끝날 거예요. 일단 이 시간 저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유준열 씨랑 얘기를 처음에 성우 형 얘기로 풀었습니다. 토킹! 아, 성우 형! 아니, 왜 JS 파운데이션에서 접대용으로 안 치는 거야? 아니, 아니, 아까도 얘기했는데. 원래는 홍보대사니까. 아, 대본에. 방송 가서 하시죠. 아, 네. 리액션이 더 다르니까. 아이, 뭐야. 어이, 더러운데? 아니, 조심하세요. 아, 무슨 기침을. 주접이다, 뭡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 넘어갑시다. 그러면 제가 빨리 하고 해드릴게요. 아, 시크릿 게스트한테 옮기면 안 되는데. 이게 또 나는 더 크네. 응? 그래요? 나는 괜찮니? 어차피 지르태그를 아, 달고 사는 사람이라. 지르태그가 뭔 상관. 근데 멕시코 명단 보니까 그 이름이 이상하게 돼 있던데. 뭐가 이거? 저 아직 대본 앞에도 어제 올라가지. 맞아. 오마이. 해서 보내줘. 네, 네가 이걸 두 개 빌리면 돼. 이거 두 개 빌릴 수 있나? 예, 네, 그거 두 개. 여기 있어, 있기는. 여러 명이구나? 이따 오시는 분들이. 네. 몇 명? 세 명. 세 명. 어, 오늘 화면 밖에 있어야 돼. 세 명인 데가 어디지, 그러면? 어디에요? 오마이걸? 아, 오마이걸이에요? 전 사실 잘 몰라요, 솔직하게. 누가 누군지, 이런 거. 오마이걸 해도 몰라요. 그만 얘기하세요. 아, 그래요? 모르는 게 뭘. 저 몰라요. 자, 갑니다. 자, 그러면 펠레 형이 그렇다면 아닌 겁니다. 3, 2, 1. 그거랑 핸드크림 하는 거. 꽃이 언제 피는지 그딴 게 뭐가 중요한데. 오예, 오예. 날씨가 언제 풀리는지 그딴 거 알면 뭐 할 건데, 어? 아, 풀러봐야 미세먼지만 차가뜩 날라오고 뭐야, 진짜, 어? 추울 땐 춥다고 붙어 있는 자, 실망입니다. 더우면 덥다고, 니네 진짜 이상해. 너의 달콤한 남친은 사실 PC방을 더 가고 싶어 하지, 겁나 피곤하다지요? 하하하하하. 행복하지 못해. 아, 김경수. 갈게요. 안녕하세요. 4월 25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10cm의 봄이 좋냐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10cm의 봄이 좋냐 유명인 버전이었는데요. 더빙신 안윤상에서 가져온 소리였습니다. 오랜만에 안윤상 씨의 성대모사를 들으니까 아, 또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이번에 바비킴, 유해진, 안철수 전 대표, 장범준, 또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솔로인 분들에게는 봄이 더 설득력 있게 실어질 것 같습니다. 날 좋으니까 아주 여기 요즘 난리가 났던데요. 네, 빨리 좀 봄이 지나고 비 좀 쏟아지고 예, 시원해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땀 범벅대고 예, 짜증나고 다들 싸우고 예, 그러기 바랍니다. 에, 월드컵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하는 날인데요.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이지만 언제나처럼 이불 밖에 나설 일이 없는 솔로들과 함께합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 있습니다. 문자 자유롭게 보내주시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배성재 태는 녹음 과정을 카카오TV를 통해 생중계로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녹음 시간은 배텐 메인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감기가 빨리 안 났네요. 네. 아, 이 청취율 조사 기간이 이 코 때문에 이상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 깔아놓는 거 아닙니다. 자, 배텐 상품 소개해드리죠. 지금 빼고 해. 지금 다 빼고 왔어. 현재는 텅 비어있어. 이 소리가 왜 이래. 떨어져서 해야지. 우유 세트를 바다 뮤지에서 커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태는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난민구닷컴, 쉐보레,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AJ 셀카, 피자 알볼로, 패스트 캠프, 치킨의 기준 BBQ, 2588-2588 박소연 대리운전, 원할머니 보쌈,
잠깐만요. 오빠 비음도 매력적이에요. 라는 글이 보이네요. 메리케이 코리아, 라피에스타 양산, 라온 건설, 미래의 세떼우, 체리씨, 삼성화재 다이렉트와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허성령님, 안녕하세요. 해축 팬인데 배성재님 라디오 방송이 있다고 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허소울이신가요? 아, 성령이는 그게 홀리스피릿인가요? 자, 아무튼 그 감사드리고, 네, 오늘은 특히 또 축구 해설자 박문성 위원이 함께하니까 예, 더 재밌을 겁니다. 임지혜님, 베디의 딕션과 아재미에 빠져서 타방송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극적인 방송 베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요즘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제가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이름을 보니까 여성 청취자시거나 아니면 엄마 아이디를 빌려 쓰는 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안윤상 더빙신, 배성재 비음신이라고 보내신 분인데 발음을 잘해야겠네요. 둘 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더빙신, 비음신. 네, 비음이 멋지다 이런 얘기죠. 1583님, 오늘 걸그룹 메들리로 들었는데 명곡들이 많네요. 라고 했습니다. 아, 그럼요. 정말 좋은 노래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4421님, 밥 먹고 나니까 졸리네요. 손목도 뻐근해요. 커튼 치기도 귀찮고. 라고 했습니다. 커튼이 귀찮을 수도 있나요? 뭐 리모컨 누르는 것도 귀찮을 때도 있으니까. 저도 요즘 그 코감기약을 계속 먹으니까 계속 졸립니다. 저 좀 깨워주시고. 박천수님, 벌써 더워서 미니 선풍기 꺼냈어요. 성재 형 더위 많이 타세요? 엄청 타죠. 저는 그 책상 위에 있는 선풍기를 벌써 한 2월에 켰습니다. 항상 켠다는 건 아니고 올해 제일 빨리 켠 게 2월이었습니다. 3600님, 카펫을 새로 샀어요. 예쁘긴 한데 이거 청소 어떻게 하죠? 벌써 찜찜.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거? 저도 2년 전에 사놓은 카펫이 있는데 터는 거 말고는 어떻게 뭐 할 게 없더라고요. 군대 모포 털듯이 털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인터넷에 물어보세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날이 좋으면 뭐 입지? 하고 멋낼 생각보다 뭐 먹지? 하고 본능에 충실한 솔로분들. 비가 오면 비 맞고 뛰어가는 동료보다 벽 틈에 사는 개미들부터 걱정하는 솔로분들. 미세먼지 날리는 날엔 밖에 나가 데이트할 일이 없어서 아무 걱정도 안 되는 솔로분들. 날이 좋든 나쁘든 언제나처럼 외롭게 살고 있는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모솔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배우들과 어울려 다니는 진정한 대배우. SBS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뭐 어울려 다니진 않았고요. 네. 잠깐 그냥 옆에. 지난주에 그 JS컵이라고 또 19세 이하 국제 청소년 축구대회. 네네. 우리나라에서 또 매년 열리고 있는데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류준열 씨와 딱 붙어 앉아있는 사진이 찍혔어요. 오늘 옷을 보니까 일부러 똑같은 옷 입고 온 건가요? 네? 똑같다! 류준열이랑 옆에 앉아있던 옷이라고? 이거 빨래 안 할 거예요, 이거. 아, 그래요? 빨래도 안 하고. 아, 류준열이랑 좀 이렇게 팔꿈치 스쳤습니까? 아, 그럼요. 네. 뭐, 제가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네. 류준열 씨가 축구를 엄청 좋아하고 이 JS컵 홍보대사죠? 네네네네. 예. 일단, 근데 처음에 딱 앉아서, 제가 요새 그 영화를 쭉 제가 다 봤어요, 진짜. 류준열 씨 나오는 네, 거? 최근에 리틀 포레스트까지 다 봤는데, 네. 뭐, 택시운전사부터. 요새 조금 좀 연기에. 아, 저주를 했어요? 류준열 씨한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아, 뭐, 반응이 어떻던가요?
뭐야 이 사람. 아, 고마워 했겠습니다. 아 근데 정말 축구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아 이렇게 좋아할지까지는 네. 몰랐어요 진짜. 저도 이거 생중계로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옛날 유니폼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안에. 그 옛날 거죠. 예. 네. 그 핸드폰 관련한 네. 뭐 이런 거. 그렇군요. 아 근데 어떻게 둘이 같이 앉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날 경기장을 생중계 보신 분들 알겠지만 4만 4천 석 중에 들어찬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왜 하필 유진열 씨 바로 옆에 밀착 마크를 했는지. 제 팬이에요! 아니, 사실은 유진열 씨가 그 수원 JS컵의 홍보대사예요. 네. 그날 이제 개막 한국 첫 경기 오르니까 오셨는데. 근데 처음에 거기 대기실에서 좀 얘기 좀 하다가 네네. 박지성 이사장이랑 해서 다 얘기하다가 경기 시작하니까 네. 저는 그냥, 와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관중석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네. 한 2, 3분 지났나? 유진열 씨가 했다고 하더니 혹시 저 옆에서 같이 보면서 축구 얘기해도 되냐고. 아 그러면 유진열 씨 옆에 당연히 박펠레가 옆에 그 다음에 앉았다고 생각했는데 반대였다. 저 이런 사람이에요. 아 배우가 먼저 접근하는 이 대배우의 클라스. 네. 아 근데 정말 이게 원래 그런 분 이제 바쁘시니까 네네. 전반전만 보고 가신다든지 전반 조금만 보고 가시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90분 내내 보면서 마치 90분 내내 축구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무슨 중계하면서 보는 줄 알았다니까요.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정말. 네네네. 옛날 얘기부터 요즘 얘기까지. 아, 김병욱으로 착각한 유진열이라고 하신 분 있고. 선배님! 언암펠 봤어요, 언암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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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천명 배우 대 천만 배우라고. 아, 그렇다고 느꼈습니다. 네. 아, 역시, 천만 배우의 클래스는 넘어갈 수가 없구나. 그렇군요. 네. 아, 형, 유준열의 빨대 꽂았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팩트는 유준열 씨가 박문성 의원 옆자리로 왔다. 예, 그걸로 정리하시고. 아, 유준열 얘기에 박지성 이름도 슬쩍 끼워넣는 고도의 스토리텔링이라고. 아, 내가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려. 이런 식으로. 자, 이분이 또 JS 파운데이션의 거의 사회 이사급이기 때문에, 아, 자리 정도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걸렸어. 네. 자, 류준열 씨 위협받았으면 당근을 들어주세요. 셀럽한 도끼 박펠레라고 하신 분 있고. 아이고. 예, 이게 진짜 투샷이, 야 이거 무슨, 도나 박수를 치고 있어요. 두 분 다. 이거 거의 그, 영화상 시상식 가면은, 이게 배우 두 명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흐뭇한 박수 치지 않습니까? 막 설렌다, 생각만 해도. 네. 자, 9775 님도 투샷 캬 안 꿀리네라고 보내신 분 있고. 제가 또 그날 이렇게 약간 부셔가지고 눈이 까만 안경을 좀 쓰고 있었거든요. 이건 무슨 컨셉이에요? 박수 이사장 혼났어요. 아니, 류준열 씨도 저녁 경기하여. 아니, 류준열 씨도 흔한 축구장에 오는 축구팬의 복장으로 소탈하게 하고 왔는데 본인이 왜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저 솔직하게 그 사진이 이제 몇몇에 조금 나왔더라고요. 아. 그 신여사께서 보시고 네. 너 이제 경쟁 다 하지 마라. 코빨간 배충기님이 일어나려고 하면 박지성 이야기로 잡고 일어나려고 하면 손흥민 얘기로 잡고 아 분명히 밀당을 했을 거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제가 박문성 의원과 거의 10년간 축구 중계를 같이 했는데 이분은 정말 그 접대형 해설 최고입니다. 저 SBS 사장님이나 회장님과 이렇게 가끔 식사를 하면은 그렇게 친절하게 손짓, 발짓 다 하면서, 스페인 말입니다, 회장님?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전술 얘기하는데 왜 박수를 쳐놓고, 그래서 수비들이 딱 갖다 붙고요, 네. 바텀 체인지를 딱 하고요, 네. 수공 전화를 딱 하면서 박수를 그렇게 쳐요, 네. 야. 네. 정말 그, 본인 스스로 이렇게 박자 맞추는 걸 보면서, 아, 채팅창에 저 혀를 사고 싶다. 자, 만수로도 경기장에 선글라스 안 끼던데,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진짜, 예. 네. 이럴 때라도 어떻게 해봐야죠. 네. 사회생활은 펠레처럼이라고 신문 있고 프리랜서의 비애를 배성재가 아니야! 라고. 네. 살아야죠. 생존입니다. 다 인생이. 자, 이 사회가 펠레를 저렇게 만들었다고. 환경결정론입니까? 네. 자, 아무튼 기대되고. 아니, 사실 저희 그 작가들이 류준현 씨를 너무 좋아해서.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 하시죠. 사실 좀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라도 혹시 뭐 베테랑 같은 거 같이 하실 생각 있어? 뭐 이렇게 쓱 한번 던져봤을 수 있잖아요. 아 일단 뭐 제가 하는 거에 몇 개는 얘기 나왔는데 그때까지는 네. 못 갔네요. 하는 게 뭐 하는 게 몇 개 있어? 푸토 섭외했습니까? 뭐요? 막 이러면서 뭐요? 푸토? 자 채팅창에 남자를 왜 불러라고 그 와중에 갑분싸 멘트 하시는 분 있고
자, 아무튼 저희가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베텐이 부끄럽냐고 하신 분 있고, 베텐의 머드 뒤준열이냐고 하신 분도 있고, 네. 자, 그리고 전화로 출연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네. 넘어가죠. 자, 질문이 왔습니다. 6828님, 데이트 유경험자 문성희 형님, 소개팅녀랑 두 번째 만남에 드라이브 할 건데, 어디 가면 좋을까요? 두 번째요? 두 번째 만남인데 드라이브를 갔나? 너무 가까운 데 가도 좀 실망하고, 너무 멀리 가면 의심합니다. 이 사람이 모르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고 제가 봐서 두 번째 가볍게 가려면 그래도 역시 그 춘천 가는 게 춘천? 좋습니다. 그 정도는 멀지 않나요? 아니 춘천 요새 타고 가기 좋아요. 아 기차 타고 대성리 가라? 아니 드라이브로 거기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어느 도로 타고 가면 좋습니까? 그게 제가 어떤 국도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대성리 가고 이렇게 아 그 팔당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쭉 가는 아, 그게 그 고속도로 경춘 고속도로 타면 재미없고 거기가 북한 강변인가요? 그런가요? 그쵸. 아, 그쪽 그렇죠. 길이 사실 예쁘죠. 예뻐요. 예. 예뻐요. 마지막 이렇게 공지천까지 딱 한번 찍고 오셔도 좋고. 네. 춘천에. 채팅창에 응평양이라고 하신 분이에요. 뭐예요? 남북 관계가 이제 점점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기 때문에. 데이트한테잖아요 무슨 데이트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네. 자 이틀 뒤면 이제 정상회담입니다. 어,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북미 회담까지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오빠 오늘 평양에서. 냉면 먹을래. 냉면 먹을래. 이거 가능한 얘기예요. 네. 저는 진 저희도 기대하고 있어요. 예, 네, 진짜 먹고 싶어요. 이게 통일이 되면 북한 파수들이 베트에 들어오면 일단 최소한 3배 늘어난다. 뭐야? 자, 북한 파수들의 드립은 어떨지 저희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진짜 궁금하다.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질 수도 저는, 있어요. 저는 정말 꿈이에요. 파수 단일 팀. 이렇게 채팅창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 나 맨날 선글라스 끼고 해야지. 네. 아무튼 뭐 얘기하다가 이거 뭐 그러니까 네. 자 6828 드라이브 드라이브 아무데나 가세요. 채팅창에 홈터세 부려야지. 여기는 남한 아자디 스타디움. 자 코너 속의 코너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펠레는 일단 아우지행이라고. 네 왜요? 그냥 네. 무슨 밑도끝도 없이. 자, 박펠레는 4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5연패가 되면 페널티 선물을 기증하셔야 되고 오늘의 예측은 박펠레가 지켜봤던 그 대회 수원 JS컵 19세 이하 국제 청소년 축구 대회 4월 22일 일요일에 대한민국 대 베트남의 경기가 있습니다. 어느 팀이 이길 것인지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연패는 끊어야 되겠네요. 네. 이번엔 끊고 가야 되겠다. 참고로 그 베트남의 히딩크 박항서 감독 덕분에 베트남 축구 인기가 엄청나게 높아졌고 네. 물론 이 대표팀은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네. 팀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지켜보고 있죠. 네, 이번에 초청을 특별히 네. 해서 네. 아마 베트남 선수들도 어필을 좀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되게 크대요. 실제 네. 분위기가 뭐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경기장에도 베트남 그 우리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응원을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첫 경기 베트남 하는 걸 봤더니 많이 오시더라고요. 진짜 네. 베트남 분들 많이 오셨어요. 기대가 됩니다. 자 속보 베트남 정부 박문성 국민 영웅으로 추대라고 했는데 자, 박펠레의 선택은? 한국이 이깁니다. 5연패는 끊어야죠. 아, 그래요? 자, 아무튼, 지난주도 4연패 끊는다고 했었는데, 매주 하는 얘기죠? 네. 선물을 이제 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오랜만에 매국 배팅 본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걸려있으면 우리나라 진다고 예측을 하셨는데, 제가 이 베트남 경기하고 한국 경기를 다 봤는데 현장에서 요거는 조금 베트남이 19세는 아직은 또 우리 그 베트남의 히딩크 박항서 감독이 이끌 모르겠는데 아직은 지켜보는 팀이기 때문에 네네 아 그래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미 경기는 끝났습니다. 네. 지금 말이 길면 더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네. 자 토트넘 자,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잘 할게요. 사회 못하겠다. 어? 사회 못하겠어. 하나 정도만 하죠. 하나만 맛보기로. 아 잠깐만.
잠깐만. 첫 번째 이거 뺄게요. 첫 번째 거 뺄게요. 첫 번째 것만 뺄게요. 네. 결과를 토트넘 토트넘 뭐 토트넘 메뉴? 어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네. 자, 자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자, 결과에 따라서 마음껏 반응해 주십시오. 비연의 챔피언스리그 비참 코너는 비연애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투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기능성 남성 속옷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 시간이 별로 없네요. 아, 유준열 얘기를 얼마나 박문성 의원이 써먹는지. 제가 얘기 안 그랬잖아요. 자, 참. 아, 구태우님, 미용실에 갔는데 디자이너쌤이 여자친구랑 데이트 있냐고 물어보길래 귀찮아서 아, 네네 하고 대답했더니 엄청 신경 써서 세팅해 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세팅한 머리를 하고 이불 속에서 잠을 잘 잤습니다. 아직까지도 베개에서 왁스 냄새가 나요. 아, 근데 이럴 때 있어요. 저도 그 굳이 날 잡아가지고 이제 청담동까지 가요. 오후 4시 커트를 잡아놓고 하면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세요. 오늘 출근하세요? 그래서, 아, 아니요. 그래서, 아, 그럼 저녁 약속? 예. 네.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네. 머리를 안 하고, 아, 그냥 집에 가요 하기가 좀 애매한 그러니까. 그 질문이 있어요. 그, 안 물어보고 그냥 다 세팅해주면 안 됩니까? 네. 자, 옛날에 그 사연 생각난다고 옷 쫙 빼입었는데 약속 취소돼서 그 옷 아까워서 그냥 잤다. 그죠? 이게 또 세팅하고 나는 그냥 머리 감기가. 아, 진짜 그런 느낌이 있어, 진짜. 옷을 했거나 어디 했는데 약속 깨지면. 뭐라도 해야 하고 싶은 막 이런 게. 다음. 네. 이윤서님.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곱이 너무 많이 껴서 눈이 안 떠졌어요. 거울을 보면서 눈곱을 떼는데 눈가에 눈물 자국이 보이더라고요. 왜 울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이 슬퍼. 자, 좋은 꿈을 꿨을 겁니다. 예. 아, 병원 가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꿈에서도 광광 울었다라고. 인터넷 요거 쓰신 분이 있습니다. 아, 자, 아무튼 그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고요. 네, 저희가 2부로 넘어가야 돼서 네, 길게 비웃질 못하겠습니다. 잠깐만, 바꿀게요. 네. 자, 소나무의 넘나 좋은 것 듣고 2부에 뵙죠. 길게 비웃질 못하겠습니다. 듣고 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첫 사연은 박동우님이 보내셨습니다. 한창 날이 좋을 때 여자친구랑 한강에 나가서 돗자리 펴고 논 적이 있어요. 막상 나가서 할 일이 없길래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를 해서 진 사람... 잠깐만. 잘 틀렸어. 이거 타이밍을 맞춰야 될 것 같아, 그지? 한 번만 들려주세요. 네, 들려주세요. 어떤 느낌인지. 네.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이 타이밍이에요. 네. 하나 빼기. 한 번 더 넣어보지 않나? 네. 아, 아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다시 해.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고난도 연기의 또 다른 하나의 버전입니다. 기계와 연기 기계랑 합을 맞추고 있어요. 합을 맞춰야 돼. 아,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분이 못 맞춰주기 때문에 위원님 맞추셔야 돼. 막상 나가서 할 일. 손님이 보내셨습니다.
한창 날이 좋을 때 여자친구랑 한강에 나가서 돗자리 펴고 논 적이 있어요. 막상 나가서 할 일이 없길래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를 해서 진 사람 딱밤 때리기 놀이를 했죠.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아싸!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지로! 자기 너한테 딱밤 맞아야 되지로! 자, 저 때린다! 자! 자! 아! 아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다시 해.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아싸! 뭐! 내가 또 이겼다! 야, 메도네도네도네도. 야, 고르시오. 야, 자, 그럼, 자, 때린다, 자. 때린다, 때린다. 때릴 줄 알았지롱. 야, 때! 짜증나. 빨리 때려. 야, 이런 거 약하게 때리면 완전 재미없다니까. 거야. 자, 봐. 저, 건, 진짜, 건더잉! 아, 진짜 아파. 그리고 진짜 짜증나. 어? 자기야, 야, 진짜 많이 아파? 라고 이럴 줄 알았지! 야, 게임은 게임이죠! 네, 이렇게 깐족거리던 저, 여친과 다시는 게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못 가서 우리는 헤어졌거든요. 감동받을 준비하고 봤다고 하신 분 있고, 혓바닥도 월드클래스라고 준비했습니다. 네. 자, 형 감독입니다. 아, 진짜 찌질게 메날두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류준열, 졌다. 네, 네 채팅창에, 마 류준열 너 이러고 할 수 있나? 그러신 분 있고. 아, 박펠레가 이걸 해냅니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의 상황은 축구에 비유하면 어떤 상황일까요? 아, 이런 깐족. 저런 거 있어요. 그, 만약에 골키퍼까지 다 제쳤는데, 네. 골대에 이제 다 비었어. 그러면 그냥 차 넣으면 되잖아. 근데 만약에 라인에 딱 세워놓고, 막 낼까 말까 하면서 엉덩이로 막 집어넣고, 이러면 심판한테 징계받아요. 아, 깐족 때문에. 네. 약간 비신사적이라고 해서, 비스포츠맨십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런 건 어때요? 그, JS컵 모로코전 보니까, 페널티킥 우리가 하나 놓쳤잖아요. 네. 그때 골키퍼가 크로스바를 엄청 때리더라고요. 아,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소리가 들렸어. 덩덩덩 하면서. 떨리고. 그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요? 앞으로만 튕겨 나오지 않으면 되고, 좌우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거는, 그 정도까지는 그냥. 아니, 너무 덜덜거리게 만들어 보니까, 어, 좀 뭐야. 키커를 좀 긴장하거나 주눅들게 만드는 거죠. 네. 공작새가 이렇게 확 벌리는 거죠. 네. 아, 그거 골든벨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됐고요. 자, 아무튼 영화 엽기적인 그녀에서도 비슷한 장면 나왔죠. 선 넘으면 때리기에서, 뭐, 군인이 발 바꾸는 바람에 차태현이 얻어맞는 그런 것도 있고. 여자친구가 이런 게임 한 적, 때리는 거요? 네. 귀여운 때리기. 뭐 이런 거. 그 뭐 철로를 걷다가 철로? 가위바위보 하거나 뭐 이런 거. 해봤습니까? 계단 오르내리기. 영화를 봐가지고 이렇게 많이 봤어. 무슨 철로를 걸어 갑자기. 아니 춘천 가면은 철로에서 이렇게 걷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같이 부산 갔을 때는 한번 해봤잖아요. 아 거기 우리끼리 그 패선이 있죠. 어? 네. 얘기하지 맙시다. 예. 채팅창에 대장님이라고 하신 분 있고. 나 돌아갈래는 뭐죠? 그건 기차가 다니는 데서 하는 거고. 터널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패선, 그 해운대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했다는 겁니다. 자, 꼭 저희 둘이 간 거라고 착각했네요, 다들. 품맥골의 그 폐지 기념 MT. 그래가지고, 선로 패선을 걸었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 서가지고, 저쪽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손 마주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잡고. 네, 그렇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의 비참한 사연을 또 만나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네. 자, 6916님, 쇼핑몰에서 걷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했는데 그냥 모델 입간판이었어요. 설렜네요. 모르셨어요? 근데 입간판은 항상 설레지 않나요? 아, 근데 가끔씩 네. 보면 확 그 모를 때가 있어요. 네, 저는 입간판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고요? 아니, 그냥 입간판은 아, 이상해! 다다했어, 다다했어. 아니 뭐 그냥 저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도 아니고 저도 좋아합니다. 이건 뭐야? 채팅창에 심지어 이거 훔치는 분들이 문제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집에 가지고 가요? 가끔 서현도 나 빤히 쳐다보더라라고 하신 분 다음요. 하재현님 솔로로 지낸 지 5년 차입니다. 처음엔 편했는데 이젠 슬슬 솔로가 지겨워지네요. 그래요. 뭐 초기 증상이라 저희가 할 말이 없네요. 네. 유망주시네요. 네. 한 10년 뒤에 좀 묵힌 다음에 오십시오. 문정은님, 솔로라 안 좋은 점은 친구들 결혼할 때마다 부케 받는 거예요. 세 보니까 작년부터 6번이나 받았네요. 쓸쓸합니다.
나눠주실 데가 없구나. 여자분이겠죠? 이것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겠죠? 문정은님. 네. 자, 남자도 부케를 받을 때도 있나요? 없죠. 없죠? 예. 신랑이 뭐 던지는 풍습을 만들면 모르겠까. 신랑은 뭘 던질 수 있을까요? 신랑이 그 가슴에 꽂는 코사지라고 그러나요? 그 꽃을 던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얼굴에? 다트처럼. 예, 야, 야. 딱 대, 딱 대, 딱 대. 모르겠네. 전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신랑 거 던지는 거는. 신랑은 가발을 던진다고 하시면. 네. 됐고요. 자, 반지 던지면 받을 거라고 하시고 싶은데. 다음요. 오우 이사님. 새로 발급한 학생증 사진이 너무 잘생기게 나온 것 같아서 도서관에서 일부러 흘리고 왔어요. 잠깐만, 잠깐,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도서관에 흘리고 왔어요, 일부러. 벌써 한 달째. 안 돌아오네요. 내일 재발급 받아야겠어요. 지금 한 400명이 밟고 갔어요, 그냥. 예. 밟고 그 도서관 그 서고 있잖아요. 그 밑으로 그냥 발로 툭 쳐서. 넣었을 수도 있고. 아, 채팅창에 그거 중국에 갔다고 하신 분 있고. 야, 이게 비참이다! 하신 분 있고. 아, 좋은 수였다마는 아쉽네라고. 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서 보관 중이실 거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참, 그 자기 사진은 잘생기게 나와, 보여. 네. 전화 오면 받지 말래요. 피싱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그리고 이런 술을 부리는 분이 있네요. 포기하지 않는 분들. 포기하지 않는 분들. 있습니다. 아, 이건 거의 한 4, 500명한테 차인 거죠? 지나다니는 사람을 다들 봤을 텐데. 뭐야, 얘.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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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네. 축공이 되어 있습니다. 티키타카였네요. 네. 자, 아, 화장실에서 셀카 찍었나 봄이라고 하시면 있고. 이게 사진이 잘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요즘 뭐,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그죠? 뭐, 편집도 네. 많이 하고. 다음요. 사상봉상님, 오늘 버스 타고 가다가 힘들어 보이는 여학생한테 자리 양보하려고 하는데 옆에 친구가 갑자기 얘 남자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 저도 여자친구 있다고 거짓말하고 도착지까지 편히 앉아서 왔습니다. 어. 비선 또 밀당까지. 그래요. 아, 결국은 양보를 안 한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어. 이건 네. 졸렬하신 거 아닙니까? 저 있어요! 그러고 다시 앉은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양보를 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퇴색된 거잖아요. 뒤에서 얼마나 키득거렸을까. 네. 어머! 그리고 그 여학생들이 거의 내릴 때까지 계속 서 있어. 어, 그러니까. 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아, 어리석은 짓을 할 뻔했어라고 설명하십니다. 네. 의도만 훌륭했다.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편하게 앉아간 거니까 결론적으로 괜찮은 거라고. 그러니까요. 싶고. 이득이죠. 이득인가요? 죄송합니다. 다음. 삼세번님? 이거 뭐야, 삼세번님? 아, 뭐, 아이디어, 뭐. 삼시 있습니까, 삼시? 네? 오늘 떨어진 벚꽃 주워왔음. 다시. 점 좀 찍어. 점이 없어가지고. 네. 오늘 떨어진 벚꽃 주워왔음. 왠지 버려진 내 모습 같아서. 애들아, 우리 집에 가서 함께 살자. 자, 아. 유기꽃잎을 이렇게 들이댄 분처럼 걷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벚꽃 떨어지면 좀 그 벚꽃 엔딩 모습이 좀 쓸쓸하지 않나요? 아, 자꾸 나한테 뭘 보지 말고. 올 봄에도 아무것도 없었구나. 이런 느낌과 함께. 노래는 생각나요, 확실히. 그 노래가 네. 워낙 강렬해서. 벚꽃 아, 피면. 식물도 생명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아무튼. 이분한테 팬티 다 주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아니, 근데 일단 3세번은 뭐죠? 고릴라 이 아이디를 실명해서 바꿀 수도 있나요? 그러군요. 아, 이게 모바일 메신저로 온 거군요. 마지막 입세. 두 번 더 벚꽃 주워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이상원님. 썸타는 그냥.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루나, 하니, 솔라, 허니비. 그러군요. 아, 이 모바일 메시 마지막 두 번 더 벚꽃 주워오라고 하십니다. 아,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루나, 하니.
허니비 듣고 왔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만나보죠. 김석주님이 보내셨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자다가 전 여친한테 선물로 줬던 커플링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거 되게 비싼 건데 어차피 커플링 의미도 없으니 좀 아깝더군요. 그래서 밤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자니? 안 자는데 왜? 다른 게 아니고, 야, 내가 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야, 우리 그 뭐 헤어지는 거잖아. 헤어졌는데, 야, 그 내가 맞춰준 커플링, 야, 그거 그냥 안길 거면 그냥 돌아 좀 줄래? 참나, 그래 가져가라. 대신 너도 내가 100일 때 사준 명품 티셔츠 그거 내놔. 우리 집 개나 입히게. 야, 쟤 이렇게 나올 거야, 너 진짜? 야, 그럼 나도 가만 못 있지야. 야, 너 내가 그 네 생일인가? 야, 그때 줬던 거, 야, 명품 가방 그, 야, 그거 내놔. 야, 그거 아직도 그 할부 남아가지고 내 지분이 그 남아있어 거기 내가. 알았어, 줄 테니까 너도 그럼 내가 너 취업 선물로 주었던 태블릿 PC 내놔. 아, 참. 야, 알았다. 야, 줄 테니까, 야, 그럼 너, 야, 내가 너, 야, 출퇴근할 때야 데려다 준 거 있잖아, 그거, 야. 기름값 다 해가지고 너 휘발유로 해가지고 다 내, 야, 그리고, 야, 밥값 있지? 야, 그 N분의 1로 야, 계산해가지고 청구할 테니까, 야, 보내라. 야, 뒷골 땡겨. 야, 그리고, 야, 우리 그 푸켓 여행 갔던 거 있지, 여행. 여행 경비도, 야, 반값 청구할 테니까, 야, 돈 붙여라, 너! 그날 오후 여자친구가 정확히 계산해서 거액의 돈을 계좌로 붙였더라고요. 더럽고 치사한 놈이 됐지만 계좌에 들어온 돈은 정말 핵이득이었습니다. 연애는 비즈니스다. 아, 딱 맞는 연기가 나왔네요. 그죠? 예. 이득이다! 예. 야, 뒷골 땡기다는 거 애드립인가요? 물어보셨는데 애드립입니다. 예. 대본에 없었어요. 몰입하다가 본인의 상태를 그냥 이입한 거. 근데 진짜 좀 아파가지고. 예. 감정이입 애드립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유준열이 배울만하다고 하신 분 있고, 국세청급이었다고 하신 분도 있고, 야, 할부 남아서 내 지분이 있다. 뭐 서드 파티예요? 지분이 있어. 아, 박펠레 텐션 서서히 올리는 거 감동했다고 하신 분 있고, 개싸움 비기닝인가요? 보십니까? 이 정도면 서초동에 가야지 왜 여기다 사연을 보냈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정상회담에 박펠레 보내면 안 되나요? 왜요? 밀당하라고? 네. 정 안 되면 생떼 써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 그거 웬만하면 그거 포기하세요. 그거. 네. 말하면서. 자, 청룡영화제 가야 돼서 안 된다고 질문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헤어졌을 때 뭔가 아까운 마음이 남게 되면 그 전에 이 사람과 대체 내가 어떤 관계였던 건지도 의심스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네. 사랑은 했을까? 그런 거. 시적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네. 걸핏하면 연기... 깜빡이 켜고 들어오지? 깜빡이 좀 켜고 들어오세요. 네. 이게 사랑이 참 묘하더라고, 감정이. 그래요? 감정이 딱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면 그동안의 감정은 다 막 아무것도 없는 게 돼버리니까. 참 묘해. 느끼하다는 말 있고요. 네. 바펠레를 네고시에이터로 보내면 북핵 바로 없앨 거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형이 사랑을 알아?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사업만 알죠. 네. 자. 비즈니스 운운하는 사람이 할 소리냐고 하신 분 있고, 갱년기인 건지 봄타는 건지 모르겠다고 질문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적폐 사연들 또 볼까요? 많이 누적됐어요. 이상원님, 썸타는 그녀 집 앞에 찾아갔다가 두 번째 주차 위반 딱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녀한테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딱지도 딱 붙어서 안 떨어지고. 제가 그렇죠, 뭐. 이거 되게 슬프다. 딱지를 보면서 굉장히 시적 표현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 친구한테 이거 좀 내달라 그러면 안 되나? 그 와중에 또 비즈니스 감각을 대단하네요. 청구하라고. 야, 두 손이라고 네 집 앞이야. 야. 이 딱지는 네 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안 사귈 거면 딱집이라도 좀 줄래? 야, 박펠레식 고백법. 박펠레식 딜법. 야, 대단하네요.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네. 너네 구청장 이름이잖아. 네. 자, 내가 안 뽑았어, 이 사람! 어차피 볼 사람도 아닌데, 돈 줄래, 사길래. 저 형 외교부로 보내자고 하시면 있습니다. 쩐 파치노라고. 쩐 파치노. 네.
자, 다음. 4884님. 얼마 전에 여친 공무원 시험 끝난 날 차였어요. 아. 공부에 집중하겠다는데 저 때문에 공부 집중 못한다는 거겠죠? 아. 공무원 시험이 끝난 날 차였다며요. 끝난 날 여친이 이부 쟁점은 이거죠. 아, 공무원 합격을 예감한 건지 아니면 아,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너무 집중이 안 될 것 같아 라서 한 건지. 좋은 뜻이었겠죠. 네. 근데 공무원 시험 치르자마자 아 이번엔 붙었네 라고 느낄 수가 있었을까요? 네.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 합격했습니다 라고 아, CM을 소환하신 분 있고 아 가채점 한 다음에 오빠 헤어져. 아 가채점이 가능하군요. 아 여친도 비즈니스를 할 줄 아네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채점 후 빵 끝. 네. 자 합격할 때 내 지분이 있으니까 돈 내더라고. 아, 오늘 지분 논쟁 많이 하는군요. 아, 합격에 내 지분도 있다. 네. 석영 소개 잘못했네. 할 것입니다. 다음요. 이병준님. 커플들 배불러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한두 시간 넘게 수다 떠네요. 그리고 그걸 듣고 있는 난 뭐냐고. 이런 분들 많으세요 주위에. 그러니까요. 혼자 앉으면 이 커피를 한 10분 안에 마시고 나가게 되는데 커플들은 정말 커피가 증발하죠. 네, 증발해요 막. 그 정도로 오랫동안 앉아있어도 좋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어폰 끼고 들어야 예의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6678님, 오늘 간 카페 직원분이 저랑 같은 USB를 갖고 계시더군요.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어? 그러겠죠. 이게 운명이네. 그 정도면 예. 운명이네. 대시하시고요. 네, 다가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호님, 미세먼지 많다고 핑계대고 지하 1층 열람실에만 있어요. 밖에는 꽃이 아니라 먼지만 있겠죠? 그럼요. 그렇죠. 잘하시는 거네요. 아, 지하 1층은 먼지가 좀 없나요? 안 들어오나요? 뭐, 구체적으로 좀 보세요. 네? 아, 저도 요즘 미세먼지 피하려면 어디 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아, 그래요. 뭐, 열람실에 계시다는 건 뭔가 준비하는 게 있으시다는 거죠? 예. 거기... 그분 아닌가? 아까 공무원 시험? 아, 그래. 자, 5414님. 만나는 사람들이 저보고 살을 빼야 여자친구가 생긴다고 다이어트를 권유하네요. 살만 빼면 언제든지 사귈 수 있다는 말로 들리는 게 기분이 좋아서 일부러 살을 안 빼고 있습니다. 그 살을 빼는 게 이제 살을 극지하는 복권 같은 분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이분에게 뭐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예? 아니 뭐 진짜 극지 마세요. 그거인데 혹시 꽝이면... 그래요. 항상 그 월요일 같은 마음으로 주말에 뭐 있겠지? 네. 기분으로 안주머니에 깊숙이 듣고 다니십시오. 네. 오사모구님. 며칠 전 혼자 영화 보러 가서 현장 발권했어요. 직원분이 티켓 확인란에 하트를 그리면서 확인해 주시더라고요. 아. 이거 그린라이트 놓친 걸까요? 아 뭔지 알아. 왜 하트를 그렸을까요? 알잖아요. 왜 그래요. 네? 이런 거 아니에요. 저기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6번 들어가세요. 오! 왜 이렇게 크게 하트를 그렸지? 아 그렇구나. 아 저는 그 영화 보러 갈 때 항상 그 스마트폰으로 끊고 들어가기 때문에 종이로 하면 이렇게 항상 표시해 주거든요. 이렇게. 종이로 끊어야겠네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아 하트지? 그렇구나. 솔로 마케팅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저 정도면 이달의 사원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렇구나. 그 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하면은 진짜 보여주고 네, 이렇게 확인하고 네, 확인하고 또 아, 이제 8번 저쪽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가끔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이렇게 똑하고. 아 그런 것도 있나요? 입장 확인. 아 그런 게 있네. 그래서 영화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냥 보여주고 들어가는 데가 있고 보여주면서 입장 확인을 눌러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가끔 이제 그냥 이렇게 해서 띡 누르면 되는데 굳이 가져가서 이렇게 누르는 분이 있습니다. 뭐 어쩌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아 동그라미 치대가 얼굴 보고 흠칫한 거라고. 흠칫해가지고 흠칫해서 완전한 원이 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렇고 제보 별이랑 하트 중에서 골라서 해주게 돼 있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팩트 체크는 안 돼 있대요. 네 영화관마다 오.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분인데 별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하트가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아니 우리 이분 되게 진지하게 우리한테 사연 보냈는데 네. 우리가 너무 저희가 너무 털었나요? 5359님. 네. 자, 오늘의 문자 선정해 주시죠. 아, 그래요? 오늘은 몇 분 드려야 되나요? 오늘, 진짜? 15개를 소개했는데,
발표해 주시죠. 오늘 소개된 15개 사연 모두에게 저희가 속옷 드립니다. 야! 이렇게 쓸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근데? 저희밖에 없죠, 진짜? 팬티도 네. 아니고? 네. 와. 15 팬티 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하네. 아, 파스에게도 팬티 지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네. 그거 뭐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아, 그럼. 기부하세요. 자, 방송에서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있죠? 광고 듣겠습니다. 네. 이거 색깔이 있어? 뭐가요? 속옷? 있는 것 같던데요? 아 그래? 있다고요. 나 항상 하얀색을 생각하고 있어. 뭐가 언제 백양? 어, 힘들어 오는군요. 좀 줘요. 마지막 입세. 허니비 듣고 왔습니다. 뭐야 뭐야.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사연만 마지막 입세 두 번 더 벗고 주우라고 하십니다. 어? 두 번 더 벗고 주우라고 하신 거고. 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맞춰서 올 거지? 몇 시간째 여러분, 내일 JS컵 5시에 지상파에서 생중계합니다. 멕시코전. 미리 보는 러시아 월드컵. 생각이 너무 많아. 소리 듣는 거 할게요. 창이 생각이 너무 많아. 창이? 배성재 텐 4월 25일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창민, 내가 너무 많아. 아, 알겠구나. 처음부터 다시. 배성재 텐 4월 25일 수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창민의 생각이 너무 많아 끝곡 드리죠. 야한 꿈꾸세요. 약 기운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차 있어 차에. 그래픽으로 심어드려도 돼요? 어, 그럼 성재 오빠가 유튜브 있지? 어, 유튜브 봐봐. 비슷하게. 여기 잘한다. 사진 어딨어? 어딨다. 이 포즈를, 이 포즈를. 진짜, 네. 이걸 하라고요? 저쪽을 보셔야 돼, 저쪽. 하나, 둘. 그냥 하나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엑스, 오신 거예요? 트와이스다. 트와이스 왔나요? 아니, 트와이스가 지나갔어요. 트와이스가 지나갔다고? 처음 봐요. 제발로 처음 봐요. 뭐? 손도 제대로 이렇게 지나갔다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도 제대로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갈게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카메라 잠깐 올릴게요. 올릴게요. 들어갈게요.